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JVM입니다. JVM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부분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10% 가격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서 선주문 물량 증가분이 4분기 때 반영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분에서는 성수기 효과 등으로 북미 쪽에서 매출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인 회사 전사적으로 매출이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매출액이 1,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 정도 상승할 것이고 영업이익이 180억 원대로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부분의 경우에 올해 2분기부터 신제품 출시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강력히 나타나면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처방의약품 배송시장이 중심으로 고령층이나 만성질환 환자 대상으로 1회분을 소분해서 파우치 포장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동 제조기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JVM에게 있어서는 큰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상승이 예상되는 JVM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전일 증시 지수는 조금 약세였지만 개별주들에 대한 순환 매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조금이라도 호실적을 보여준다라면 빠르게 수급이 모이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들을 체크해가면서 1분기 실적이 바로바로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